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곳, 물가 비싼 세계 도시 TOP 10! 어떤 도시가 제일 비싼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먼저 전 세계 생활비 지수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생활비 지수는 음식, 음료, 의류, 생활용품, 개인용품, 주택 임대료, 교통비 등 160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400개 이상의 개별 가격을 비교하여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비싼 도시를 조사한 수치입니다. 10위 호주의 시드니 102점. 시드니는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몰려있는 호주 최대의 도시이고 인구가 약 4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시드니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 바다도 넓고 오페라하우스가 여기 있죠. 그쵸. 그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진짜 한번 닮고 싶습니다. 9위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103점. 이 테라비브는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이며 국제법적 수도입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적 중심지라고 합니다. 테라비브는 네. 자료를 보면서 처음 접했는데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저 처음 들었어요. 8위 덴마크의 코펜하겐 105점. 덴마크의 국회, 정부, 왕궁이 이 코펜하겐에 모두 위치를 하고 있고 인구는 약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왕궁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위험이 있네요. 맞아요. 7위 대한민국 서울 106점. 모두들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죠. 이 서울에는 중요 대기업 본사들이 있고 금융기관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6위 스위스의 제네바 106점.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제네바. 이 제네바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도 꼽혔고 또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도 랭킹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스위스가 알프스 산맥 맞죠? 맞아요. 사진만 봐도 살기 좋을 맞아요. 것 같아. 5위 노르웨이의 오슬로 107점. 이 오슬로는 노르웨이의 수도입니다. 인구는 약 56만 명 정도이고 노르웨이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라고 합니다. 다 가고 싶지만 노르웨이도 또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어. 4위 중국의 홍콩 111점. 홍콩은 특별행정구로 중국과 분리된 정치체계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교역 규모의 지역으로 인구는 약 7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홍콩 뭔가 으리으리하고 뭔가 되게 많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물가가 비싸도 나중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3위 스위스의 7위 112점.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인구는 약 35만 명 정도이고 주요 문화적 중심지이자 문화 수도로 불리웁니다. 2위 프랑스의 파리 112점. 세네강을 기준으로 우안과 좌안으로 나뉘고 우안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기능이 집중이 되었고 좌안은 교육 기능이 중심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꽃의 도시라고도 불리우며 프랑스 사람들은 스스로 빛의 도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파리는 한번 가봤는데 쥐가 많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 꽃의 도시 아니에요? 1위 싱가포르 116점. 싱가포르는 5년 동안 1순위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비싼 거 알지 아는데 그래도 돈 열심히 벌어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 중에서 어딜 가고 싶나요? 저는 스위스요. 스위스 저도 스위스 제가. 가고 싶어요. 그쵸. 알프스 산맥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그냥 언덕 들판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있고 싶어요. 오늘은 세계에서 물가 비싼 도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